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 민족은 저항의 민족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노예 근성을 가진 민족이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내가 잘못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우고 다시 이제 새롭게 녹화를 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해서 영상을 올릴 때는 가장 정확한 그런 정보를 올려야죠. 잘못되거나 이런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면은 그것이 그것도 하나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의 물건을 뺏어서 죄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유튜브로 배포시키는 것도 이제 죄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번에 올렸던 잘못된 영상을 지우고 다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고려사 원문 강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려사에 대해서 전부 또 고려사에 나타난 저항. 우리 민족은 저항의 민족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은 저항의 민족인데 북한은 어떻게 저항 근성이 없어지고 노예 근성만 남아있는가? 어떤 탈북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데리고, 핵무기 로켓, 장치가 되어 있는 데서 손목 잡고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김주애가 4대 세습이냐, 4대 세습을 벌써 준비하는 게 아니냐, 등등 해가지고 북한의 4대 세습 얘기가 한창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해온 어느 탈북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북한 사람을 얕보지 말라. 어떻게 북한 주민이 김씨 일가의 4대 세습까지 허락할 것인가? 4대 세습까지는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는 저항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저항이라는 게 사라져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노예 근성만 있을 뿐이에요. 노예 근성만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4대, 10대, 20대, 200대, 400대, 700대도 막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어떤 저항이 생긴다는 건 아예 기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저항이 생겨가지고 정권을 엎어버린다는 그런 거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항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고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또 현대 대한민국이 이르기까지 무수한 저항을 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저항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권에 무수한 저항을 했습니다. 4.19니, 그 다음에 5.6 일어나서 또 박정희 정권 때도 엄청난 저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제대로 된 이제 자유민주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자유민주공화국이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저항을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수많은 저항으로 피를 흘리면서 얻어진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죠. 그런 걸 볼 때 북한 주민이야말로 정말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다. 북한에서 어떤 정권에 도전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김씨 일가를 엎어버리는 그런 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제 노예화가 됐어요. 김씨 일가의 노예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볼 때 권력에 저항하는 DNA가 대단했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내가 요즘에 고려사라는 원문 강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사에 나타난 저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권력에 대한 도전이 나오죠. 권력에 대한 도전. 그러면 여기 왕조를 봅시다. 고려 왕조를 보면 말이죠. 고려 왕조를 보면 처음에 태조가 있었습니다. 태조.
태조서부터 이게 왕건이죠. 왕건. 그 다음에 34대 공양왕까지 총 34명의 임금이 통치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예, 통치한 나라가 고려인데, 여러분 보면은 이 18대 의종, 19대 명종, 21대 희종, 24대 원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동그라미를 친 4명의 임금, 요 4명의 임금이 허수아비 노릇을 한 임금이다. 왜 허수아비 노릇을 했냐면은, 그, 처음에 그 고려시대에 난이 일어났었는데,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처음에 고려를 개국하고 일어난 난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은 이제 그 인종. 잠깐만요. 인종. 예, 이게 이제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 인종 때 이자겸이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종 4월을 인종 때 난을 일으켰다가 또 그랬죠. 이렇게 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인종 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무인 집권자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을 내쫓은 겁니다. 왕을 직위에서 폐위시켜버린 거죠. 의종이 왕에서 이제 왕이란 직책을 내놓게 됐죠. 명종이 또 왕이란 직책에서 물러났죠. 희종이 왕이란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원종이 또 왕의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인 집권자들이 벌인 행태입니다. 이게 무인 집권자들이 이제 그 정권을 농락하는 거죠. 정권을 틀어주고 왕을 마음대로 너 왕 그만둬.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왕을 이렇게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완전히 허수아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지 사장이죠. 그런 거죠. 그렇게 이렇게 그 무인 집권 시대가, 무인 정권의 집권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무인 정권의 이 무인증 정권들이 말이죠. 나중에 그 내가 얘기하겠는데, 조선시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도 무인이었잖아요. 군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성계하고는 이 사람들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낮아요. 이성계는 상당히 차원이 높았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차원이 낮았습니다. 그 자기 맘대로 이제 왕을 폐위시키고 또 새로운 왕을 드리고, 이렇게 국정을 농락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락했다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무인들이 국정을 막 자기네 마음대로 휘둘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인들이 그렇게 왕을 마음대로 뭐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왕을 또 올릴 정도가 되니까, 그 무인들의 권력이라는 건 사실 왕이 아니었다 뿐이지 왕을 마음대로 뭐 갈아치우니까 왕보다 또 더한 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인들이 그런 그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사지와 향락 이런 데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쁜 여자들 이런 데 여자들이 있으면 막 강간을 하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고려가 국가가 쇠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이가 이 태조 왕건이가 이제 그 고려를 개국할 때는 상당히 왕건이가 그 참 그 아주 그 노력을 많이 드리고 저는 정말 그래가지고 그 강성한 그 고려를 만들었습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고 하잖아요. 왕건이가 삼국을 통일한 겁니다. 그랬으니까 왕건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나중에 자꾸 이렇게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왕이 참
통치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 집권자, 무인 정권들이 들어서 가지고 왕권, 왕까지 이제 농락하게 이렇게 되버렸다고죠. 그러면서 고려의 그 힘이 점점 약화가 된 겁니다. 약화가 돼 가지고 이 고려의 마지막 공량왕이 되면은 이때 누가 나냐면은 이성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성계 등장.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신진사대부라는 그 세력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도전이가 있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그 고려의 상황을 그 어떻게든지 해보자. 이런 그 쇠퇴하고 혼란스러운 고려의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 신진사대부 정도전이가 조선을 개국하게 되는 거죠. 이성계를 내려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개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전번에 내가 잘못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태조는 왕건이라고 했잖아요. 왕건. 성씨가 왕씨입니다.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비단장사 왕서방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 왕씨입니다. 그 왕씨인데 그래서 왕씨가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고 고려라는 나라를 개국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씨가 요 34대 공량왕까지 계속 왕씨가 이어집니다. 왕씨 가문이 이어집니다. 계속 왕씨 가문이 이어지지만은 사실상 이 바지 사장 노릇도 하고 그런 것이죠. 허울만 왕이다 뿐이지. 이 밑에 뭐 이자겸이도 난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뭐 무인 집권자 최씨 무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최씨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 가지고 이 왕들이 전부 이렇게 바지 사장을 했다. 그 바지 사장은 했지만 어쨌든 간에 왕씨가 34대 공량왕까지 어쨌든 왕의 위치는 그대로 존속을 했다고죠. 왕씨들이 그대로 존속을 했다고죠. 그렇다는 걸 말하라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런데 무인 정권 중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참 또 중요한 건데 무인 정권 중에서 경대승만 열전에 실려 있고 경대승이라는 사람만 그 열전에 실려 있고 나머지 전부 반역자 명단에 실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말이죠. 고려시대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까도 내가 방금 전에 그 탈북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왜 이렇게 그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 탈북민이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은 이 김정은 정권에 이렇게 저항을 했다고 하면은 잡히면은 3대를 죽인답니다. 할아버지 죽여, 아버지 죽여, 아들까지 3대를 멸한다는 겁니다. 3대를 총으로 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겠는가? 이 탈북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걸 봅시다. 고려시대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만약 이 고려시대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잡혔다. 이 사지를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지를 찢어 죽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나쁜 사람을 욕을 할 때 그러잖아요. 사지를 찢어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지를 어떻게 찢어 죽이느냐? 한 팔, 있잖아요. 사지. 왼쪽 팔,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 사지를 각각 마차에다 붙들어 매는 겁니다. 우마차에다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각기 우마차가 뻗뛰는 겁니다. 뻗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말의 힘이 얼마나 그 강력합니까? 사지가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지를 찢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참 무지막지한 형벌이죠. 지금 북한에서 형벌을 한다 그래도 총으로 쏘잖아요.
총으로 쏘면은 사람이 총을 맞으면 금방 화끈할 겁니다. 화끈하고 한 1초 있다가 고통이 시작될 겁니다. 고통이 시작되면은 여러분들 총 맞아서 고통이 시작되면 얼마나 그 고통이 오래 가겠어요. 물론 이 저 넓적다리라든가 이런 데 총알을 맞으면 고통이 상당히 오래 가겠죠. 아니 넓적다리 총알을 맞았다고 뭐 숨이 끊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용시키느라고 이렇게 총을 쏠 때는 넓적다리를 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심장이나 머리를 쏘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이나 머리를 총을 맞으면 화끈하고 한 1초 화끈하고 1초 후에 아마 고통이 올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가겠어요? 길어야 1분 정도면 고통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마차에다 매달아가지고 사지를 찢는 데다 비교한다면은 총으로 쏴 죽이는 건 신사죠. 신사적인 겁니다. 겁날 게 뭐 있겠어요? 고통은 잠깐인데. 그러나 이 사지를 찢는다는 건 엄청난 거. 그렇게 형벌이 무서웠는데도 정권에 이 도전하고 난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저항에 강한 민족이었는가. 우리 민족은 DNA 속에 정말 저항의 권력에 저항하는 DNA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저항을 했던 그런 그거를 내가 여기 적었습니다. 여기 적었는데 보면은 무인 정권 시절에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고려 시대 무인들이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막 교체하고 이렇게 국정을 농락했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1872년 철주밀란, 창주밀란, 성주밀란, 1173년 김보당의 난, 뭐 이렇게 많습니다. 쭉쭉 내려오죠. 1190년 동경밀란, 뭐 1198년 만적의 난, 그러다 쭉 내려오다가 1200년 관노의 난, 이렇게 난이 정말 수없이 난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권에 항거하는 겁니다. 정권에. 무인 정권에 항거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잡힌 겁니다. 다 잡혀가지고 처형을 받은 것이죠. 무지막지한 벌을 받은 겁니다. 무지막지한 벌을 받고 죽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난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아니 고려 시대에 지금과 같은 뭐 개명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과 같은 개명한 시대는 뭐 그렇게 무지막지한 형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인데 얼마나 무지막지한 형벌을 줬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무지막지한 형벌을 내리는데도 목숨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항이 대단한 겁니다. 여기 1217년 최광수의 난, 제2차 개경승도의 난, 뭐 쭉쭉 나오잖아요. 1258년 조위 탁정의 난, 여기서 이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난이 있는데, 1270년 삼별초의 난, 삼별초 항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나와 있고, 1271년 순겸의 난이 또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 저항정신이 우리 민족은 이 DNA 속에 아주 저항정신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그 저항정신이 강한 민족인데 어떻게 요즘에 그 북한을 보면은 북한 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노예로 저항 하나 안 하고 노예로 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태조. 태조가 이제 궁예를 혁명으로 내쫓고 고려를 개국했다. 이 왕건이라는 인물 자체가 저항의 인물이었어요. 왕건이라는 인물 자체가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상관 그 궁예를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그 이제 고려를 개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건이라는 사람도 아주 저항이 투철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신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무신정권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정권인들이 이 의종, 왕의 의종 명종을 내쫓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됐다 이런 얘기고, 이 무신정권에 참여한 인물들을 보면은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양, 이 최씨들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이 최씨들이 이게 이제 최씨 무신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최씨들이 60년간을 국정을 농단하는 거죠. 이제 고려란 나라의 국정을 농단하는 겁니다.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반란 반역자라는 그런 명부에 들어갔었어요. 이 경대승만, 요 한 사람 경대승만이 이 충신, 경대승은 무신정권을 이렇다 일으켰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충신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반역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신정권과 최씨 무신정권과 이성계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씨 무신정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농락한다고 그랬잖아요. 왕을 지 맘대로 갈아치고 새로운 왕을 지 맘대로 옹립하고,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호접이에요. 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무신정권이 다 휘두르는 거야. 그러면 최신 무신정권이 그렇게 마음대로 이 정권을 농락하는데, 그렇게 정권을 마음대로 농락하면서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런 생각은 왜 못했는가? 이성계는, 응?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를 보세요. 이성계는 뭐 새로운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국했잖아요. 그런데 이 최씨 무신정권은 새로운 나라를 개국할 생각을 못하고 계속 고려해서 이제 분탕질만 쳤다 그거지. 그래서 이제 고려의 그 최씨 무신정권은 깡패 집단과 비슷했다. 그죠? 마피아 집단. 마피아 깡패 집단과 같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약탈을 하고 고려의 이쁜 여자들은 다 겁탈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이제 지들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성계는 차원이 달랐다고 하죠. 이성계는 분명한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그 거시적인 안목이라는 게 정도전의 머리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조선을 개국한 명장이었다고죠. 그러니까 이성계와 최씨 무신정권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 무신정권이 등장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성들 주머니를 약탈하고 뭐 이쁜 여자들은 다 이렇게 강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깡패처럼 해가지고 이 고려가 쇠퇴하게 된 겁니다. 그 봐요. 국가 운영의, 그러니까 무신정권이 100년 동안 이 고려시대 100년 동안 이 무신정권들이 전국을 나라를 농락한 겁니다.
고려라는 그 나라를 이제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이제 쥐락펴락한 것이죠. 그러는 바람에 그 왕건이가 처음 고려를 개국할 당시에는 삼국을 통일하고 이렇게 좀 강성이었었는데 갈수록 고려가 이제 퇴보해진 겁니다. 힘이 약해지고 아주 그 형편없는 국가로 이제 자꾸 이렇게 퇴보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국가가 고려라는 국가가 계속 이제 퇴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나중에 그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려 후기에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돈이라는 사람은 그 승려입니다. 불교 중이에요. 근데 이게 또 아니 아이러니한 게 불교 중이라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흔히 생각한 불교 중이라면은 불교 교리 교육을 시켜서 불교 제자들을 길러낼 것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하죠, 그게. 근데 이 신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불교 중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제자들을 길러낸 것이 아니고 유교 제자들을 길러냈다 이겁니다. 아, 유교. 신돈이가 유교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게 신돈이가 길러낸 유교 제자들이 바로 그 신진사대부 세력이 되었다고죠.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이 신진사대부라는 거는 고려 후기에 새로 태어난 사회 지도층이라는 겁니다. 사회 아주 이 말빤치가 센 영향력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센 그런 아주 그 세력으로 등장했다 겁니다. 이 불교 중이었던 신돈이가 불교 제자들을 육성하지 않고 유교 제자들을 육성한 것인데 그 유교 제자들이 고려 전국의 신진사대부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거죠. 바로 정도전이가 정도전이가 바로 이 신진사대부에 속해 있던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가 이성계와 손을 잡고 정도전이의 그 머릿속에 있는 거대한 아이템 한 나라를 개국해야 된다는 그런 개국하고 조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아주 큰 기획자가 바로 정도전이죠. 그래서 정도전이가 이성계와 손을 잡고 명장 이성계와 손을 잡고 이제 개국의 이제 그 시나리오를 엮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 고려 후기에 이 조선을 개국하는 열망이 뜨거워졌고 이제 캄캄한 암흑에서 그렇게 그 퇴보하고 문란해진 고려 그렇게 퇴보하고 문란해진 고려라는 그런 암흑 캄캄한 암흑에서 서서히 조선 개국이라는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보면 말이죠. 다시 처음 페이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태조 왕건이가 태조고 끝에까지 왕씨가 통치를 했습니다. 34명의 임금이 전부 왕씨입니다. 왕씨인데 처음에 왕건이는 정말 왕다운 통치를 했어요. 예, 아주 엄청난 권력을 잡고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이 17대 인종 이때 이제 이자겸이가 난을 일으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왕권이 하락이 뜨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빨간 줄 근 빨간 동그라미를 근 임금들이 전부 이제 무인 정권들의 이제 농락을 당한 임금들이다. 그겁니다. 해서 이거는 내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예,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난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던 시절이었는데도 죽고 사는 걸 겁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은 정말 죽고 사는 걸 겁내하지 않은 무서운 저항의 DNA를 가진 민족이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그 북한은 저 모양인지 우리 민족이 아닌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난 봅니다. 이제는 다른 민족화가 됐어요. 완전히 북한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거 보세요. 대한민국은 보십시오. 이 이승만 정권의 4.19를 일으켜가지고, 대대적으로 4.19가, 그 4.19라는 항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승만 정권을 꺾었잖아요. 또, 박정희 시절에는 어땠어요? 박정희가 유신의 그, 참, 엄청난 강권을 휘두르니까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강권을 휘둘러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마 사태가 발생했죠. 부마 사태는 부마 항쟁이 엄청나게 벌어져가지고 그 중앙정보부에서 김재규하고 이제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그 부마 항쟁 얘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총까지 쏘게 됐잖아요. 부마 항쟁이 김재규가 은근히 내려가 보니까 이 부마 항쟁이 대단하더라. 그래서 이 부마 항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마 항쟁을 마무하기 이 부마 항쟁이 앞으로 크게 될 크게 전국적인 항거로 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각하가 이거를 미리 손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김재규 그 말을 받아쳐가지고 그까지 부마 항쟁 가지고 뭘 가지고 그러느냐? 10만이든 20만이든 탱크로 깔아 뭉개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밀란이 번졌던 겁니다. 그 후에 그 후에 그 유신 정권이 이제 멸망하고 다시 뭐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얘기했잖아요. 봄은 봄인데 봄 같지 않은 봄이 왔구나. 아 이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는데 유신 정권이 멸망해가지고 민주화가 됐다고는 하는데 민주화 같지 않은 민주화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봄 같지 않은 봄이 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최규하 대통령 시절에 또 항쟁이 또 일어났잖아요. 광주 항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광주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죽고 사는 걸 겁내지 않는 겁니다. 목숨을 아주 진짜 목숨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대로 그래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은 그런 항쟁도 없어요. 맨날 김정은이 노예로 김정은이한테만 충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게 북한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탈북민이 그런 자잖아요. 3대까지 죽이는데 어떻게 정권의 항쟁을 하겠는가? 이랬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고려 때는 말이죠. 3대가 아니라 아마 5대까지도 멸종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을 내렸어요.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데도 이 난이 일어난 거 보십시오. 이 얼마나 난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족은 그 DNA에 저항의 DNA가 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이 이 노예로 사는 북한 주민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